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시간에는 59회 제 배관 기능장 기출 문제를 여러분들과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 배관 작업 시 안전 사항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토치 램프 또는 가열 토치를 사용하여 관을 가열할 경우에 오래 가열할수록 좋다라고 되어 있는데, 오래 가열이 이게 잘못된 말이 되겠고, 그죠? 이것이 우리가 잘못된 말이 되겠고, 적당하게 우리가 가열을 해줘야 되겠다. 그죠? 적당하게. 오래 가열하게 되면 우리가 파이프가 녹아버릴 수가 있겠죠. 그렇죠? 배관이 녹아버릴 수가 있다. 이번에 주철관 소켓 접합 시공 시 용해 납은 3회로 나누어서 주입한다라고 아니라 이것은 우리가 한 번에 주입한다.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서 배관 작업할 때 사다리를 사용할 경우에는 이 사다리 각도를 30도 이내가 아니라, 그죠? 75도, 그죠? 75도 이내로 해주어야 되겠다. 이렇게 정리가 되는 것입니다. 배관 작업 중에서 볼트 및 너트를 조일 때는 몸의 중심을 잘 맞추고 스패너는 볼트가 맞는 것을 사용을 한다. 이 볼트, 스패너를 이용해서 볼트가 맞지 않으면 돌아가지가 않겠죠. 해답은 4번이 되는 것이다. 가스 배관 이용 방법 중에서 관을 그대로 이염에 삽입하여, 그죠? 잠김, 너트 등을 사용한 접합 이염으로서 비교적 강도가 있어 집안 치마 등에 강한 이염은 우리가 무엇이라고 이야기하는가? 집안 치마 등에 강한 이염은 여기에서 우리가 가스 배관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가스 배관. 가스 배관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무엇을 사용을 하겠습니까? 동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합니다. 그죠? 동관을 우리가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다. 그래서 뭡니까? 이염 방법 중에서 관을 그대로 이염에 삽입하여 관을 그대로 이염에 삽입하여 잠김 너트, 그죠? 잠김 너트 등을 사용하여 잠김 너트 등을 사용한 접합 방법. 이것을 우리가 플레어 접합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플레어 접합.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잠김 너트 등을 사용을 하는 접합 방법, 잠김 너트입니다. 너트, 그죠? 잠김 너트. 그런데 기계적 이염은 볼트와 너트를 우리가 이용을 한 것이죠. 플랜지 이염도 볼트와 너트를 이용을 한 것이죠. 그래서 잠김 너트 여기에서 여러분께서 힌트를 얻으셔야 되겠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죠? 자, 그다음에 3번에 배관 내의 유속이 2m/s일 때 수격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수압은 약 얼마 킬로그램 퍼 킬로그램 폴스 퍼 제곱센치가 되어야 되는가?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수격작용이 일어나는 경우에는, 그죠? 유속의 14배에서 우리가, 유속의 14배에서 수격작용은, 그죠? 수격작용에 의해서 유속의 14배, 유속의 14배, 유속, 그죠? 유속 곱하기 14배.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14배에다가, 그죠? 14배에다가 2를 이렇게 곱하게 되면, 2, 4, 8, 2는 2, 28, 그죠? 답은 28kg per 제곱센치 정도가 되는 것이다. 28kg per 제곱센치가 되는 것이다. 문제 3번에 해답은 2번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문제 4번. 화학 세정용 약제 중에서 알칼리성 약제, 알칼리성 약제라고 하면 암모니아가 알칼리성 약제가 되는 것이죠. NH3. 그렇죠? NH3. 이 NH3는 우리가 약 알칼리성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약 알칼리성이다. 그다음 문제 5번. 대형 보일러 설치 시공 시 급수 장치에 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이렇게 주어져 있습니다. 급수관에는 보일러에 인접하여 급수 밸브와 체크 밸브를 설치하여야 한다. 급수 능력은 최대 증발량의 10% 이상이어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급수 능력은 최대 증발량의 10% 이상이 아니라 25% 이상이 되어야 되겠다. 25%, 그죠? 25% 이상이 되어야 되겠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바꾸어서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잘못된 것은 2번이 잘못된 것이다. 문제 6번. 공기 조화 설비 방식 중에서 패키지 방식의 특징으로 틀린 것을 골라라. 건물의 일부분만을 냉방하는 경우 손쉽게 이용할 수가 있다. 맞는 말이 되겠죠. 유닛을 배치할 필요가 없으므로 패키지 방식이다라고 하는 것은 유닛을 배치해 주어야 되겠죠. 필요가 있다. 그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여러분들께서 정리를 하시기 바라고. 그 다음에 바닥의 이용도가 낮다. 패키지. 그죠?
유닛을 배치하기 때문에 바닥 면적 중에서 유닛이 차지하고 있는 면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바닥의 이용도가 낮다. 이렇게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해답이 되는 것은 2번이 해답이 되는 것이다. 자, 그 다음에 문제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중에서 윌리엄 하이젠 공식의 급수간의 유량 선도와 가장 거리가 먼 것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하젠 윌리엄 공식, 그죠? 하젠 윌리엄 공식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젠 윌리엄 공식은 하젠 윌리엄 공식을 우리가 델타 P라고 이야기를 할 때 델타 P라고 하면 6.053, 그죠? 곱하기 10의 4승 곱하기 C의 1.85승 곱하기 그죠? D의 4.87승, Q의 1.85승. 우리가 압력 손실을 계산을 할 때 하젠 윌리엄 공식을 우리가 소방에서는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하젠 윌리엄 공식이라고 하면 델타 P라고 하면 우리가 압력 손실을 가리키는 것이죠. 자, 이것은 우리가 압력 손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그죠? 압력 손실을 가리키는 것이다. 자, 그러면 C는 우리가 조도 개수를 의미합니다. 조도 개수. 이 조도 개수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거칠기 정도, 배관 내부의 거칠기 정도. 자, Q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유량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D라고 하는 것은 관경, 배관의 직경이다.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량을 고려를 해줘야 되겠죠. 그 다음 마찰 손실이 이렇게 압력 손실이 겟, 압력 손실이 곧 마찰 손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죠? 압력 손실이 마찰 손실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되겠죠. 6.053 또는 6.055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6.053 곱하기. 그러니까 여기에서 델타 P의 압력 손실은 이것은 우리가 메가파스칼로 이렇게 여러분께서 정리를 하실 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유량 Q가 나와 있죠. 압력 마찰 손실 델타 P 나와 있죠. 유속은 유량에 우리가 포함되는 거 아닙니까? 그죠? 그래서 해답은 4번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